그 처음에 암코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아, 처음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안목 콘트에 이렇게만 있고 네.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훈련 보내는 그런 동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뮤직비디오 때 이게 직접 통화를 받았어요. 아, 진짜 맞았어요? 진짜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어? 반짝반짝 받았으면 지장이 없겠죠. 그쵸? 네. 근데 맞고 이제 네. 아, 이 부분에 연기를 좀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급조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갈 장면이지만 이준 씨가 연기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에 담았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연기를 못하셨으면 담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준 씨니까요. 얼굴이 네, 지금 하세요. 네. 우리 선덕 씨! 네. 선덕 씨 우리 아리아TV 그 경력이 있잖아요. MC 아 예 제가 MV라는 프로그램에 그죠. 근데 혹시 다시 한번 그 MC 같은 건 또 탐이 안 하세요? 사실 그 한 달 정도를 아, 한 달인가? 좀 했었어요. 올해 근데 너무 끝날 때 너무 아쉬웠고 아쉬웠는데 아쉬면요 제가 왜 이렇게 입이 빠지고 들어오세요? 농담이에요 이 아저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솔직히 지금 또 K-POP 시장은 또 우리 세계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그 경쟁 상황인데 경쟁을 떠나 우린 친하다 진짜 친하다 하는 가수이 누구 있을지 얘기해 주세요. 친한 가수 극자요? 예. 아, 저는 샤이 온유 씨. 아 샤이 온유 씨. 와 유빈 씨. 예. 저는 그 91년생 제 91년생. 예. 91년 모임이라고 뭐 샤이니의 키 씨나 비스트의 동훈 씨 어떤 뭐 태연의 재진 씨 아무튼 91년생이 되게 많아요. 카라이 디코 씨도 계시고. 예. 다 친해요. 아 나도 91년생이 좋겠다. 예. 10년 차이 나네요. 그리고 규찬혁 씨. 예, 저 같은 경우에는. 2PM의 니콘 형님이랑 아, 예. 빅뱅의 승리군 멋진 분들이죠. 늙었어 나. 네. 요즘 분들 좀 불안해. 아니 이루 씨 얼굴 보세요. 이루 씨 좀 늙었네. 네, 네 우리 또 지호 씨.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중에 최근에 이제 친구로 좀 사귀게 된 후반식의 창민 씨. 오, 철친이죠. 네. 마지막, 요지. 마지막. 네. 네, 저는 MBLAQ 친구를. 아, 멋있다. 우리가 이 친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선방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친구 없으신 건 아니죠. 아, 굉장히 많은데, 네. 누구보다도 친한 건 이제 제일 친한 게 우리 MBLAQ 친구.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독일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 아, 여기 있는데요. 우리 MBLAQ 분들이 차례로 인사하죠. 예, 여기 계시고 한번 저희가. 잠시만요. 잠시만, MBLAQ 이미지가 안 나오세요. 어디 있는 방향으로. 인사,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만이 계시니까. 델리가 있네요. 자, 우리 이준씨부터 차례대로 인사를 해주세요. 이준씨 인사합니다. Hi, I'm Joon. 이준씨입니다. 전달해주세요. 이준씨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기 지금 연결이 좋지 않아서. 네. 끝난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인사해주시면 돼요. 어? 클리어가 나왔습니다. 오. 이제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다음 연락. 안녕하세요. 미르입니다. 예. 미르 인사합니다. 천둥 강화 천둥. Hello, I'm 천둥. Nice to meet you. Hello. 아 지금 연결 상태가. 독일이다 보니까. 네, 먼저. 네. 오, 네. 네. 지호 씨 인사할 겁니다. I am 지호. 아, 지호 지호라고 해주세요. 이게 카메라를 되게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좀 와주세요.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